스티븐 칠순 잔치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축하의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민 입장이 있겠는데요. 우리 하객분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셔서 우리 가족 입장, 주민 입장 하실 때 함성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 쪽으로 바라보시고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서 일어서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입장하세요. 주민 입장 갑니다. 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자, 같이 들어오세요. 같이. 우후. 박수. 자, 박수. 박수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은 내빈을 향해서 주세요. 박수! 도사시여 꽃주사시여 꽃주사 많이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선물 잠시 잠시만. 근데 가족 대표인데 누군지는 알아야지 가족 대표 인사 말씀. 자, 가족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의 누구신지요? 저는 둘째 아들 신상기. 박수. 미남이십니다. 자, 이쪽 분은요? 네, 저는 며느리고 홍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 부부님, 네. 아, 이름 말하고, 아, 괜찮아. 얘기해봐요. 쑥스러워, 쑥스러워. 그리고 이제 첫째 신민서, 둘째 신지서. 두 분이 좋고 나머지 씨앗입니다. 박수! 자, 그러면 우리 큰절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뜻에서 내 네, 아주 집안이 아주 배운 집안이라 큰절로 인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뭐 깔려있잖아, 그렇죠? 네, 자, 우측으로 잘해주세요. 우측으로. 자, 우측으로. 좌로 해주시고. 네, 우측으로 잘해주시고. 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네. 언뜻 보기는 회갑잔치 하는 것 같이 너무 젊으시죠? 네, 굉장히, 신수고하시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요. 네, 우리 또, 시작에 앞서서 오늘 뭐 케이크 커팅식도 해야 되고, 우리 주민 인사 말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주민 어르신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마이크를 내려놓으시고, 제가 진행할게요. 아,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의 양력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잘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분자 철자 선생님은 1954년 9월 1일에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태어나셔서 문경초등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을 해서 졸업을 하시고
1975년도에는 포병부대 군인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3년 만에 제대를 해주셨고 1980년도에는 결혼을 하셔서 아기자기하게 슬아의 아들 두 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 동안 48년 동안이나 기계 제작 최고의 기술자로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셔서 가족을 먹여 살고 가족의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님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가족을 챙기시고 아들, 며느리 또 우리 내외까지 잘 챙겨주시고 건강하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신 바랍니다. 아버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꽃입니다. 오늘의 꽃입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께 헌주, 헌화 시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이크팅 아니야. 내가 할게. 헌주 시간을 왜 자꾸 이럴까? 자, 옛날에는 우리 절을 세 분을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를 본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세 번을 무조건 올렸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좀 더 장수하라는 뜻에서 절은 한 번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단상에 오셔서, 앞에 오셔서 두 발걸음 뒤로 하고 절을 올리시고 술잔은 남성분이 따르시고 여성분이 받아서 올리시고 주인공이신 단상에 계시는 분들께 올리시고 우리 단상의 분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시면 안 된 게 그래서 받으시고 그 옆에 잔에다 조금씩 따라도 되고 뭐 술 주량이 되시는 분들은 마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아들 내외부터 그리고 손주부터 그리고 아버님 직계가족 그리고 어머님 직계가족 이렇게 해서 순으로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아들 며느리 아들 며느리 오셨습니다. 예예.
우리 손주자는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손주들 들어오세요. 자, 잔 하나만 더 주실래요? 들어오세요. 실장님 잔 하나 부족해요. 여기 있어요. 잘 있어요. 네. 자, 손주. 자, 여기 잔 올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잔 올리세요. 자, 이쁘게.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다, 그지? 자, 귀한 손주들, 네, 잔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자, 우리 손주들이 일로 와, 손주. 네.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아, 손이 짧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네, 그렇게 자, 가요. 자, 받으세요. 천천히. 할아버지부터. 네. 할아버지부터 드리시고, 주인공부터. 자, 일어서 저 올리세요. 저 올리세요. 저. 예, 여기 다섯 개 올리세요. 자, 전 올려주세요.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많이 성공하시라고 또 자, 전 올리시겠습니다. 자, 전 먼저 받고 술을 줄 자리 가주셔도 됩니다. 자, 1배, 1배 올리세요. 저는 1배 됐습니다. 자, 1배. 에라, 마이소. 마침, 마침. 네. 자, 우리 축하 대표가 누구신가? 자, 할아버지, 70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두 분 같이 건강하고.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조카분들까지 했는데, 자, 이제 어머님 측, 우리 어머님 직계 가족들, 빨리 나오세요. 자, 어머님 직계 가족분들. 자, 어머님 직계 가족분들 역시 절은 합동으로 한 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아. 괜찮아요. 빨리 나오세요. 자, 어머니 한 열 나오신대요. 아, 네. 요즘 외가축 되시는가? 예, 나오세요. 합동을 하겠습니다. 합동. 숫자를 먼저 따르시고. 자. 여기 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앉으시고. 사람이 받아요. 돗자리도 안에다 밀어놓고 돗자리 치워주세요.